열심히 하시네요 우리. 이게 뭐야? 와 마리가 방에서부터가 시청률을 보셨어요? 갑자기 갔다가 울면서 왔네. 울면서 자명을 딱 했더니 확 치고 들어오네. 약들은 저 지셨으니까 분노의 수영 한번 좀 보여주세요. 분노의 수영 해야 돼. 분노의 수영. 다리는 세 달에 한 번씩 고치러 가고요. 다리 새로 하는 건 6개월에 한 번. 빨리빨리 자라서. 근데 이거 비싸잖아요. 네. 6개월에 한 번씩. 얘가 좀 싸게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진짜로. 네. 싸게 만드는 거 연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 같은데. 1등에서 네. 이렇게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올라가요? 태극기가 나와요? 지금은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. 아, 아예 그냥 기대를 안 했구나. 엄마랑 저 단 둘이 나갔는데 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예고가 준비를 아예 안 했다고 네. 그래가지고 엄마 스케치북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태극기를 그리고 제 뒤에 서가지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어요. 엄마가? 네. 낯선 이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어머니의 애국가. 비록 어설픈 태극기로 축하받았지만 태진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입니다. 제천이 이렇게 잘 꾸며놓은 줄 몰랐어요. 피톤치드 하여튼 뭐 제대로 마시는 거예요 오늘. 가슴이 아주 뭐 뿌듯하더라고요 우리말로. 네.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오늘. 정말 땡큐인데. No thank you. Thank you very much.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나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아 오빠 음이 왜 그렇게 달라요? 그냥 불러주면 좀 잘 불러주지. 아니, 그거 사기예요. 야, 아니 나 자꾸 그러면 나 음반 낸다. 너만 아유 누구야? 두 사람이 부축해서 그런가? 괜찮아요. 이게 돌길이라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. 그래? 돌길은 울퉁불퉁. 세진이의 뒤에서 로봇다리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피는 박사님. 벌써부터 세진이를 위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네요. 네, 진짜 힘들어. 우와. 우와. 와, 너무 좋다. 이리 오너라. 이리 오너라. 가장 넓은 집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도 스텝인 줄 알고. 어서 오세요. 여기 주인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